부컴의 면도날과 버렌의 빗자루. 뭐 최근에 게시판에 많이 한 얘기인데 이것도 우연히 그 검색하다 보니까 발견된 건데 옛날부터 어디서 오커먼 맨날 들은 것 같아. 옛날부터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주의 깊게 안 봤어. 근데 우연히 이제 이걸 오커먼 맨날 주의 깊게 검색하다가 발견한 건데 아 이게 구조론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진 얘기다. 오커먼 맨날은 그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구조론적으로 말하면 귀납을 하지 마라. 귀납을 하면 안 된다. 연역을 해라. 이게. 하여튼 오커먼 맨도날을 보면 오커먼 맨도날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오커먼 맨도날이 안 맞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해놨어. 그게 엉터리라는 거지. 오커먼 맨도날 다 맞아. 왜 그러냐? 연역이다. 전제가 들어가면 안 돼.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점을 설명하는데 선은 점의 집합이다. 근데 집합이란 말 자체가 선이란 뜻이거든. 선의, 선이다. 동호반복이라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또, 선은 점의 연작이다. 이게 선이란 얘기야.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 100% 이거는 동호반복이라고. 그러니까 점에서 선을 도출하려고 하면 무조건 그거는 동호반복이야. 이건 무조건 필연적으로 동호반복일 수밖에 없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 한마디로 이건 개수작이다. 점에서 선이 된다는, 이렇게 뭔가 조금 양이 늘어나는 거는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우주 안에 이런 건 없어. 다 가짜라. 이런 어떤 가정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사기다. 그건 뭐냐면 동호반복은 사기라는 얘기지.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떤 논리 전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두 명을 모으면 집합이 된다는 거짓말이에요. 사람 한 명이 있어도 집합이거든. 원소가 한 명밖에 없어도, 심지어 원소가 전혀 없어도 영 집합이 있어. 그러니까 원소를 모아서 집합이 된다는 거짓말이야. 원소 숫자하고 상관없다고. 집합은 그냥 집합이지 무슨 원소야. 이거는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생각해봐도 공집합 뭐 이래가지고 아무 원소가 없어도 그 집합이다. 그러니까 점을 모아서 선이 된다는 건 100%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뭔가 양이 점점 늘어나면 그건 100% 거짓말이지. 점에서 선을 도출하는 게 거짓말이라면 그 반대로 선에서 점을 도출하는 게 굉장히 쉬워. 일단 여기 시작과 끝점이 있잖아. 그 잘 이해가 안 나면 선을 잘라보면 돼. 잘라버리면 점 두 개가 생겨. 또 자르면 또 점 두 개 생겨. 자를 때마다 점이 생긴다고. 이거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지. 오커먼 맨도날은 그 어떤 가정이 들어가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귀납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점에서 선으로 가는 게 뭔가 양이 많아지는 게 귀납이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제 딱 보고 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 이건 아니야. 무조건 틀렸다 그러면 돼.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뭔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면 틀린 거다. 피케티 그 아저씨 말도 보나 마나 읽어볼 필요 없어. 그냥 틀렸어. 아 그거 무조건 틀렸어. 읽어보고 틀렸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거 틀린 거야. 물론 그게 맞는 말도 있어. 맞는 말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 경제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망해. 경제는 망하는 거야. 경제가 망한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경제가 흥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지. 경제는 망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근데 피케티는 경제가 안 망한다고 생각하더라고. 당연히 망하지. 경제는 원래 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아저씨는 경제는 원래 흥하는 건데 뭐 정치를 잘못해서 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경제는 원래 망하는 거고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보면 나이가 들어서 다 망하잖아. 그 피케트 하시는 경제는 원래 망한다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원래 안 망하는 거라는 전제를 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제 구조론적으로는 불필요한 관절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이해하려면 어떤 시작과 끝만 보면 돼. 중간을 다 제거해버리면 돼. 오커먼 맨도날은 그 어떤 경우에 맞고 어떤 경우에 틀린 게 아니라 100% 맞는 얘기고 그것은 연역을 할 때만 맞는 것이다. 그것은 원래 귀납은 아니다. 뭐 이 얘기고. 근데 여기 따라오는 게 이제 버렌의 빗자루가 또 있어. 이것도 재밌어. 이것도 오커먼 맨도날을 검색하다 보니까 또 버렌의 빗자루 이런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버렌의 빗자루는 어떤 방향이 큰 방향이 오르면 그 자질구레한 걸 찢다 보는 아저씨들이 막 시비를 하더라도 후퇴하지 말고 계속 가라는 얘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놓고도 애설마 하고 다시 후퇴한다는 거지. 버렌의 빗자루는 잘 모르면 빗자루 빡빡 쓸어가지고 카펫 밑으로 쓰레기를 숨겨버리면 된다, 이게.
근데 이것도 구조론하고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큰 방향을 보고 가는 거지. 큰 방향 맞으면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다 용해가 돼요. 보통 보면 그런 상호작용 과정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방향만 설명하면 돼요. 방향만 보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오컴의 면도날의 대표적인 내가 천동설이 지동설보다 복잡함으로 가짜다. 이건 다 납득해.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창조론이 더 간단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므로 오컴의 면도날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훨씬 더 복잡해. 진화론이 복잡하게 보인 건 다윈 아저씨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다윈 아저씨가 생존 경쟁 뭐 이런 소리 해서 진화론이 뭐 자연 선택 이런 헷갈린 소리 해서 그런 거고, 진화론은 그냥 유전자, 끝. 얼마나 쉬워. 유전자를 팍 던져놓고 발로 빵 차버리면 그 다음에 진화가 알아서 하는 거야. 지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창조론을 하려면 디자인을 데려와야 돼. 프로그래머 있어야지. 개발자 있어야 되지. CEO 있어야 되지. 월급 줄 사람 있어야지. 관리직 있어야지. 심부름 할 사람 있어야지. 존나 많아. 벌써 회사 차려야 돼. 와, 씨. 법인 내야지. 장난아, 일이. 이 하나 할 때마다 구조론조 다섯 개씩 뻥튀기가 되거든. 뭐 하나 건드리면 3,125개가 사고가 나. 그러니까 창조론은 존나게 어려운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냥 유전자 만들어놓고 던져버리지. 그 하나하나 하면서 막 디자인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사람 코는 요렇게 하라 그러고 막 귀는 요렇게, 코는 요렇게. 이 디자인은, 와, 이거 골 때리는 거라고. 내가 디자인 이야기 많이 하잖아. 디자인 진짜 골 때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인간의 얼굴 디자인 못해. 막 디자인을 부르고 이게 아니야! 그리고 바꾸고 다시 더 좋은 걸 디자인해 와! 안 돼! 이게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하고 그 디자인하고 존나 싸워가지고 디자인을 안 한다고 사표내고 막 가버리고 막. 하나님 포기해. 그러니까 원숭이 얼굴 딱 때려놓고 원숭이 얼굴을 해서 이런 걸 뽑아내려고 해봐.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원숭이하고 인간은 이 너무 수준 차이 크기 때문에 그 천하의 어떤 뛰어난 디자이너도 원숭이 얼굴 딱 주고 야 좀 더 디자인 좋게 해봐 그러면 못해 그러고 나가버린다고. 뭐 고릴라 뭐 침판지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건 진짜 어려운 거고 그걸 하나님도 포기했어. 그래서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100억 배 더 어렵다. 오컴의 면도날을 또 검색해 보니까 창조론이 더 쉽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어렵지. 물리학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언어적인 것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실험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언어 감각만 있으면 돼. 언어 안에 답이 있다는 거지. 이 아저씨 오컴의 면도날도 불필요한 전제를 깔지 마라. 이거는 언어라는 것이 연역적으로 가야 되고 맨 처음 이야기한 모형 안에 답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점점 뭔가 맨 처음 이 게임을 시작할 때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일단 내가 저 사람하고 바둑 부르려면 바둑 부기 전에 이거 뭐 서류고 있나 뭐 있나 뭐, 타짜 영화 보더라도 규칙을 막 정하잖아. 뭐 있고 없어 뭐 이런 거 다 정한다고. 그런 언어 안에 답이 있는데 맨 처음 상대와 마주할 때 하지 않은 얘기를 뒤에 하면 안 돼. 이거 오컴의 면도날도 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고소도불 치려면 처음에 딱 이야기할 때 뭐 피박 없고 광박 없다 그때 이야기지. 하다가 막 피박 없는데 설사인데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처음부터 규칙을 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규칙을 정해야 된다. 이 하나의 그 원리만 악착같이 지키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 양자부터 시작해서 중력, 통일장 이론 다 답이 나온다고 보지. 그래서 뭐 하여튼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일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오컴의 면도날은 가정을 하지 마라. 또 가정을 한 거야. 일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그럼 또 힘은 뭐냐? 힘은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야. 그럼 또 상태는 뭐냐? 계속 나올 끝도 없는 거지. 그 이 아저씨들도 막 한 힘 정도에서 멈춘 것 같아. 그때부터 수학 공식으로 도망가 버리더라고. 설명 안 하고 그냥 수학 공식 이렇다 뭐 그 뭐야 칼로리가 어떻고 뭐 줄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단어가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런 건 갈수록 점점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지. 근데 오컴의 면도날을 확 잘라버리면 어떤 불균일을 메우는 복원력이다. 에너지는 복원력이라 이렇게 하면 돼. 모든 에너지는 복원적이다. 이게 내 생각에는 굉장히 제일 맞는 설명 같아. 바다에 배가 있는데 배가 기울었다. 이렇게 기울었어. 그럼 복원될 거 아니야. 그 복원력을 서서히 복원되게 하는 거야. 딱 멈춰놓고 야 천천히 복원해. 그거 빼먹는 거라고. 우주의 어떤 처음을
그 불균형한 상태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맨 처음에 원래 상태를 균형된 상태라고 생각하잖아.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저씨도 뭔가 좀 아는 거야. 고성보사 아저씨도. 맨 처음 우주의 상태는 위태로운 불균형한 상태라고. 이것이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고 안정된 상태는 죽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에너지 있고 기운 있고 생명이 있는 거는 지금 못된 놈들이야. 하여간 내가 힘까지 검색해봤는데 사람들이 뭐 벡터 웃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짜증나서 더 이상 검색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일, 일은 힘, 힘은 벡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웃자라고, 벡터 웃자라고 모르겠어.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냥 불균일에서 균일이다, 보건력이다 이런 얘기고, 불균일을 메꾼다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된다는 거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다 보건력이라는 거지. 최근에 그 피케트 아저씨도 솔직하게 말하면 프랑스는 끝났어. 자꾸 뭐 어떻게 꽁수 부려가지고 더 프랑스를 경제를 살리자 할수록 더 망한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아저씨가 프랑스의 어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 그더 망해. 왜 프랑스가 망하냐? 아프리카를 착취할 수 없게 되니까 망한 거야. 착취 대상이 없어졌어.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다 착취했어. 월남까지. 그리고 막 태평양에도 프랑스 식민지가 있어. 그러니까 프랑스는 흉악한 놈들이고. 더 이상 이제 착취할 대상이 없어져서 망한 거고 끝났다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지. 프랑스 경제 끝났어. 내가 봤을 때 어떤 경제학자가 와도 프랑스 경제를 못 살려. 그럼 독일은 살아. 왜 그러냐면 동유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솔직하게 선진국들은 이제는 중국 시대다. 이걸 인정해야 돼. 중국과 러시아 시대고 걔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괴롭혀서 그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근데 내가 볼 때 유럽 생각은 뭐냐면 중국, 러시아를 계속 갈구면 자기들은 조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봤던 그게 아니야. 중국, 러시아 시대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인도,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얘들의 시대인 거야. 근데 걔들은 어떻게 우리 프랑스가 잘하면 중국은 계속 가난하고 우리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피케티 속셈이 그거라고 보는 거지. 그게 진짜 속셈이라는 거지. 겉으로는 뭐 아, 부자들의 세금 넣었지 하지만 우짜의 속셈은 중국, 인도 저 골치 아픈 애들 존나 패버리자 이거라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잘 사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지. 중국, 인도, 브라질 다 묶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다시 냉전을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중국, 인도 다 한 번씩 밟아버리면 프랑스가 잘 살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재밌는 거는 영국이 100년 전쟁 때 프랑스를 쳐들어갔는데 프랑스는 싸움할 때마다 져. 근데 100년 전에 진 싸움을 100년 후에도 져. 똑같은 방법으로. 100년 동안 발전이 없었던 거야. 지는 이유는 똑같아. 프랑스는 귀족 기사도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진 거지. 그러니까 기사는 궁수보다 신분이 높다 이거야. 그 앞에 궁수가 걸치적거리면 기사가 그냥 밟고 지나가버려. 자기 편을. 그리고 궁수가 방패를 가지러 후퇴하는데 방패 가지러 오는데 야 너도 후퇴하는 거냐 해서 다 죽여버려. 자기 편을. 우리는 귀족이다. 그리고 궁수 너희들은 상놈이다. 이러니까 진 거지. 근데 영국은 그게 없잖아. 영국은 궁수들이 막 도끼 들고 싸워. 그때까지는 궁수는 쓰레기라고 생각한 거지. 궁수는 병사도 아니다. 개새끼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프랑스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영국은 궁수를 앞세워버린 거지. 근데 원래 궁수들한테는 영국도 무기를 안 줬어. 무기를 안 줘가지고 영국군은 그 쇠몽둥이나 그 도끼, 그거 이제 그 뭐야, 천막 치려고 가져온 거. 그걸로 프랑스를 패주겠어. 무기가 없어가지고. 활밖에 없는데 활 다 쏘고 나면 화살 떨어지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쇠몽둥이하고 도끼 이것 들고 와가지고 그 말뚝박을로 갖고 왔던 그걸로 이제 넘기고 이런 걸로 프랑스군을 팬 거야. 근데 이제 프랑스군은 기사도 하다가 우리는 앞에 너피 있어도 기사니까 간다 이러다가 다 너피 빠져 죽었어. 근데 그걸 100년 후에도 그렇게 한 거야. 100년 동안 배운 게 없어. 유일하게 이제 배운 사람이 잔다르크. 걔는 그런 어리석은 정법을 안 했지. 왜냐면 잔다르크는 농민 출신이거든. 기사도가 없어. 기사도를 버리니까 바로 이겼어.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영국이 엄청나게 악랄하게 약탈을 했어. 다 약탈해버린 거야. 싹 쓸어버렸어. 근데 약탈한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그때 영국군은 자기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자기는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의 북부 절반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프랑스라고 생각한 거지. 프랑스에서 약탈한 걸 프랑스에 팔아야지. 영국을 안 가져가. 이제 그 물건 다시 프랑스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상호작용이 늘어나서 프랑스 경제가 발전해버린 거지. 그래서 프랑스가 오히려 더 잘 살게 됐어. 영국은 전쟁에서 얻은 게 없어. 왜냐면 그 영국 귀족들은 자기 영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그 피해를 받으면 잘 살게 돼. 그 인도 놈들은, 그래, 우리 전쟁에 피해받아도 좋다고 쳐들어와라 그러고 막. 왜냐면 어차피 인도로 쳐들어가면 인도에 살아야 돼. 못 빠져나가. 근데 이제
영국 놈들은 인도 쳐들어가지고 뺏은 걸 가져가지. 그거는 진짜 흉악한 놈들이고. 그래서 결국 그 더하고 빼면 똑같아. 제로섬이라고. 그래서 더하고 빼면 똑같은데 뭐가 된다고 우기는 것 자체가 무한동력이라는 거지. 물론 이제 그 피케티 얘기도 좋은 얘기가 많아. 피케티가 폭로한 걸 경제학자들은 답을 못 낸다. 정치로 풀어야 된다. 이건 맞아.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것도 맞아. 정치로 풀어야 된다는 것도 맞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데 미국이 몰락하는 건 세금을 그 누구지? 레이건이 감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본한테 쳐서 그렇다는 거지. 일본하고 경쟁해서 진 거야. 솔직히 인정을 해야지. 그 부시가 왜 감세를 했겠어? 지니까. 자기도 살려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뒤집은 거야. 부시가, 아니, 레이건이 감세해서 미국이 망한 게 아니고 망하니까 감세를 한 거라고. 그걸 사기쳤다는 거지. 거짓말이라는 거지. 무한동력 아저씨라는 거지. 들어볼 만한 얘기는 많고 피케티 얘기도 좋은 얘기는 많고 그런 식으로 지금 주류 경제학자도 무한동력 아저씨야. 내가 볼 때 금리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 그 어떤 그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효율을 조금 더 높이는 거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아니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내 생각에는 20년까지 태양광 발전이 그 가솔린을 효율을 앞서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제의 빅뱅이 일어나. 1920년이 아니 2020년이 그 인류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어떤 가솔린 경제에서 태양광 경제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얘기를 몇십 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또 신뢰가 떨어졌지. 그거 제레미 리프킨이 맨날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 안 돼. 근데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1920년을 기점으로 가솔린 시대에서 태양광 시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때 재빨리 움직이는 놈이 전 세계를 다 먹지 않을까. 그런 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뭐 세금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에너지는 그 어떤 모순이고 낙차다. 그래야지 에너지를 그 어떤 뭔가 잔뜩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설 수가 없다고. 그 피케트 얘기는 부자들의 자본 유출을 막아야 된다. 전 세계가 어떤 연합에서. 그것도 조금 맞는 얘기긴 한데 그것보다는 가난한 사람 데려오는 게 더 이익이야. 동남아에서 돈 한 푼 없는 떨거지를 데려오는 게 우리나라 무슨 이익이냐. 굉장한 이익이야.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낙차를 만드는데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일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캐나다라 치고 한국에서 부자들 우리나라에 이민 오라. 5천만 원 있으면 우리나라에 이민 준다. 그 사람들 캐나다 가서 일하네. 내가 캐나다 대통령이라고 치자. 한 푼도 없는 거지를 데려오는 게 이익이야. 근데 캐나다 법에는 5천만 원 이상 없는 빈털터는 오지 마라 이거거든. 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 들고 캐나다 간다고 잘 먹고 잘 살아. 복지 혜택 누려. 캐나다에 아무 이익이 없어. 그게 속는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나라 땡풀 없는 거지가 거기가 존나게 붙여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지를 데려가야지 부자를 데려가면 실제 아무 이익이 없어. 중국 부자가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잘 살 것 같지 전혀 아니야. 오히려 손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가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의 경제에 이익되는 게 나 없다고 보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거지가 캐나다 가면 존나게 접실다니까. 그게 굉장한 이익이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낙차 개념 자체가 없어. 그래서 그 피케티의 아이디어를 완전히 180도 뒤집으면 거기에 엄청난 답이 있는 거라고. 나는 이제 부의 이전을 막는 게 아니고 빈의 이전을 촉진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잘 살게 되는 거는 부를 이전시켜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빈이 이전돼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빈을 이전시켜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부를 이전시키면 그냥 종이기 때문에 제로로 돌아가. 그런데 이런 건 오긴 좀 시간이 걸리거든. 예를 들어 부자가 오면 당장 이익이 돼. 5천만 원 들고 오면 당장 5천만 원 생기잖아. 근데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제로야. 또 사회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돈 들고 오잖아. 네. 아, 제주도에 별로 이익이 안 돼. 나도 그거 찬성하는 건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거지. 네. 제주도 전체에는 별로 이익이 안 돼. 그건 그냥 땅값만 올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보면 난 찬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국을 산다고 나는 보거든. 그럼 한국 사람들 별로 이익이 안 돼, 그게. 그거 땅값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런 걸 그 피케티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한다고. 대부분은, 근데 99% 100% 거꾸로 생각해. 자기는 이익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고 손해되는 걸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오판은 필연적인 거지. 경험 있는 사람만 그걸 답을 알 수 있어. 사실 뭐 대충 이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에너지는 변화한다. 변화는 불균일을 메꾼다. 변화는 경계의 어떤 안팎에서 일어난다. 그 변화가 일어나면 그 경계선이 제거되어 버린다. 그 자연은 점점 개를 통한다. 아주 경계선이 국경선이 점점 사라진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에너지는 균일을 하면서 나오거든. 사람들이 균일을 본능적으로 싫어해.
그냥 균일한 박정희 아니야. 히틀러, 독재자들. 전 국민을 균일화 해서 전부 뭐 새벽정에 울렸네 그러고 막 전 국민을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잖아. 그 중요한 것은 균일을 하면 불균이 따라와. 무조건 무엇을 균일을 하면 반드시 또 그만큼 불균일이 생겨. 우리는 균일만 하면 되고 불균일은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 생긴다고. 반드시 모든 것은 나빠지게 돼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균일화를 하려는 것을 굳이 멈출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는 다 스마트폰이잖아. 이제는 다 막 이것만 보고 있어. 어디 가도 모임을 해도 결혼식을 해도 뭘 해도 다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런 사진이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다 균일해져 버렸잖아. 그래서 전 세계인이 다 아이폰으로 균일화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샤오미를 쓰지. 다시 불균일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주기가 있어. 우리는 야 아이폰이 워낙 좋잖아. 다 안 좋다고. 아이폰 외엔 다 안 좋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아이폰을 쓸 것 같지만 그거는 잠시고 조금 있으면 다 샤오미, 뭐 LG 뭐 이상한 걸 쓰는 거야. 사람들이 다 저절로 불균일해져. 그쵸. 그러므로 내가 아이폰 스티브 잡스인데 전 세계를 아이폰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균일화하면 내가 독재자로 돼서 욕을 먹고 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샤오미 나타난다니까. 근데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내가 잡스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 다 아이폰 써가지고 전 세계가 많은 게 아닌가 막 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반드시 그 반란군 나타나. 그러니까 이 불균일은 100%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균일만 하면 된다는 거지. 거기서 에너지를 빼먹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가 균일화돼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빼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지상낙원이 오는 건 절대로 아니야. 다시 세상은 그 혼란의 소용도로 들어가.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어떤 혁신과 거기에 대한 어떤 안티세력, 이 둘의 어떤 충돌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혁신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도량형의 통일, 어떤 그 통합만 주장하면 되는 거지. 그 뭐야. 근데 지식인은 대부분 뭔가 어떻게 안티할 생각만 하거든. 뭘 반대할 생각만 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그 반대할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떤 빅브라더에서 완전히 균일화돼서 인류가 망할 일은 안 생긴다는 거야.